사람들의 멈추지 못하는 무한질주리 양세형 씨입니다. 예. 네네네. 앞에까지는 되게 약간 요조숙녀처럼 있다가 스타트 되면 바로 텐션 올라가네. 뭐 그럼요. 먹고 살아야죠. 예, 대단하십니다. 예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예, 예.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예, 예.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. 요즘 진짜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. 한 7개로 알고 있어요. 그 정도인데 이제 근데 고정이라 고정. 그 이상도 해봤었는데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쵸. 지금 사실 7개도 조금 약간 살짝 버겨운데. 버겨워요? 살짝은. 살짝은 버겨운데. 네.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. 네네. 무한도전에 합류 후 멤버들과 탄생의 호흡을 선보이고 있는 양세형씨. 형들 잡는 깐족해지고 높은 사람 받고 있죠. 정준호 씨는 그때 맨날 당하네요.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셨잖아요. 아, 뭐 활약까지는 아니고 그냥. 너무 재밌었어요. 항상 뭔가 좀 긴장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또 광희 씨가 입대를 했잖아요. 잘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광희가 이제 형들을 많이 챙겼죠. 광희만큼은 못해요. 그래서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빈자리가 크겠네요. 많이 커요. 많이 커요. 양세형 씨의 개그 남은 바로 가족력. 동생 양세찬 씨 또한 개그맨으로 큰 웃음 주고 있죠. 이리 오슈. 냉큼 오슈. 형제가 좀 스타 반열에 오르신 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누가 스타 반열이라는 거야 대체? 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. 아니요. 그래. 동생도 이제 일이 좀 점점 더 많아지는 네. 것 같더라고요. 함께 같은 꿈을 꾸며 훈훈하게 잘 자란 두 사람.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꼭 닮았는데요. 동생이 거의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씩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줬었죠. 도와줬어요. 아, 진짜. 아. 형 동생이어도 돈 관리는 그럼요, 깨끗하게 해야 돼서 저는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네. 이제 얼마 남았다 이렇게 줬거든요. 네, 네. 좀 줬다고 생각했는지 아, 더 있어? 이러더니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조금 덜 줬어요. 체크를 안 하길래. 네네네. 네, 네. 이게 사실 세찬 씨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보세요. 동생이랑 저랑 먹는 거를 되게 행복하고 좋아해서 네. 요리를 집에서 좀 많이 해먹어요. 내가 딱 먹고 싶은 간으로 딱 먹는 거 그것도 되게 행복하거든요. 국 관련된 건 엄마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시구나. 어, 손맛이에요, 손맛.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이제 어느 정도 끓었는지 손으로 이렇게 확인해. 간을 그 겉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넣은 다음에 거기서 풀어요. 이렇게 속으로. 그게 손맛이에요, 저는. 개그맨들도 많이 해줬고, 동생도 많이 해줬고, 엄마도 많이 해줬고. 비밀은 알고 계신가요? 그건 모르죠. 제가 그렇게 힘들게 요리하는 건 모르죠. 다 맛있다 그래요.